Hello everyone, it's Daniel.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유지하고 많이 써보기 위해서 일기를 많이 써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일기를 쓰실 때, 자주 하는 실수예요. 자주 하는 실수들이 몇 번을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더 다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Today I worked part-time job in 와플 대학. 이건 너무 잘 쓰셨죠. 시제도 좋고 주어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영어로 쓰냐면 I work part-time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과거니까 시제 잘 살려주셨죠. I worked part-time. 그 다음에 in이나 at이에요. 와플 대학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전치사예요. 장소 앞에 전치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in을 쓰셔도 at을 쓰셔도 와플 대학이 가능하긴 해요. 물론 in과 at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시거나 더듬거린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시원하게 써버리시는 게 여러분 회화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When I finished, 내가 끝났을 때인데, 이런 거보다 더 좋은 표현 뭐 있냐면 여러분 한 방에 after 쓰시면 돼요. After work 하고, 일 끝난 뒤에, 학교 끝난 뒤에, 뭐다 after school, after work, after class, 수업 끝난 뒤에 그렇게 after를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I met my friend, 친구를 만났어요. 좋습니다. 주어도 잘 지켜주시고 동사도 좋고요. 시제도 잘 지켜주셨어요. 너무 좋죠. 이거는 뭐 미스타이핑인 것 같아서 먹다의 과거는 ate,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My favorite food.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월남쌈이. 그 다음에 주어는 we인데 are going to 쓰시려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사실은 we went to 갔다 하니까요. 그냥 일반 과거로 써주시면 되죠. 굳이 과거 진행형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잘 맞춰주셨어요. played. 근데 여기에 and 정도 들어가야겠죠. We went to PC room and played Overwatch. 이거 스펠링 미스타입인 것 같아요. 저 게임은 잘 모르지만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요즘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문장이 It's so fun인데 동사가 빠졌죠. It was so fun. 과거니까요. And we,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ing의 과거는 sang입니다. We sang in singing room. 원래 여러분 노래방 하면 영어로는 karaoke 많이 써요. 가라오케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We can drink and dance and sing a song in karaoke. Karaoke에서는 뭐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논 파티하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즘에 우리나라 노래방은 그냥 sing room, 뭐 song room, singing room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유의 것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it was so fun too. 좋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보세요. 주어 뽑고, 동사 잘 뽑고, 그 다음 시제.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대부분 실수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트타임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가끔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사전 찾으면 아르바이트가 사전에 나와요. 예. 근데 진짜로 영어 쓸땐 그냥 work part-time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work part-time. 그래서 이 표현이 진짜 영어에서 쓰는 표현인지 확인을 또 한번 해주시는 방법이 좋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데니에라. 하면 예문을 보시란 얘기예요. 예문을 꼭 보셔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해서 많이 쓰이는 그 표현을 골라서 찾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일기나 아니면 더 유용한 표현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Have a great day.